지금까지 강의를 통해 클래스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을 텐데요. 명확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클래스, 컴포넌트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유니티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죠. 우선 스크립트와 클래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 때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렀죠. 스크립트는 유니티에서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 파일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하지만 이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퍼블릭, 클래스, 펄슨이라는 걸이 안에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다른 파일에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파일에는 하나의 클래스만 넣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어떤 클래스가 어느 파일에 있는지 찾기 쉽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클래스와 컴포넌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이라는 C# 스크립트에 구현된 클래스가 게임 오브젝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볼이라는 컴포넌트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볼에 C# 스크립트를 한번더 드래그해서 넣어볼까요? 인스펙터 창에서 두 개의 볼 컴포넌트가 생겼습니다. 리무브 컴포넌트 하면 다시 지울 수도 있고요. 똑같은 클래스인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가 생기는 걸까요? 클래스는 설계도이고, 컴포넌트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실제로 만들어진 현실 세계의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도 다 똑같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대가 팔렸겠죠? 맥북을 쓰신다면 똑같은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대 맥북이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을 구분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는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겠죠?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볼에 다시 한번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두 개의 볼이라는 클래스로 구현된 컴포넌트가 추가되어 있고요. 볼 스크립트를 보면 이런 코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련번호를 한번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debug.log 일련번호 한 다음 get instance id 라고 하면 일련번호를 가져와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코드로 이렇게 구현을 했지만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콘솔창에 다른 두 개의 일련번호가 나타날 텐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37366, 다른 하나는 10010입니다. 똑같은 볼 컴포넌트이지만 서로 다른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볼에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쓰지 않을 거니까 지우고요. 사실 코인이나 옵스타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이 지금 이렇게 총 6개가 있는데요. 각각 코인이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코인이 공과 부딪혀서 사라진다고 해도 다른 코인이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코인이라는 클래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실제 객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이 코인에서 컴포넌트와 이 게임 오브젝트 자체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코인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클래스는 설계도고요. 컴포넌트는 그 설계도를 만든 실제 객체라는 걸잘 알아두셔야 합니다.